안녕하십니까? 과장입니다. 대한민국 법무부 교정본부에서는 매년 교정통계연보라는 간행무를 발간하는데 전년도 구치소, 교도소 관련 현황들을 정리를 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뭐 일반인들이야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알 필요도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 과자형 TV를 시청하는 분들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정보들이 많이 나올 것이고 요거 PDF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스마트 기기 같은 데서 다 볼 수 있어요. 예전에는 여자 수용자 현황, 뭐 이런 외국인 수용자 현황, 뭐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내가 업로드를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아예 전체 현황을 한 편의 핵심 요약 주입식 알지? 2022년 코로나 시국 대한민국 교도소에는 어떤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가장 많았는지 교정통계연보의 최근 3년치 통계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알아보는 영상이에요. 과자형 TV 구독과 좋아요, 알람까지. 어째 전체 현황 2022년 그러니까 이제 작년 12월 31일 기준 미결수 기결수 수용자의 현황은 자 보시다시피 52,940명이에요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코로나 팬데믹 이전이던 2020년도에는 54,000명에 육박하는 인원들이 생활을 했고 특히 이 중 기결수는 600명 미결수는 800명 정도가 줄었다는 거야. 이거 뭐야? 가급적 안 잡아놓고 매달 50명 정도 더 가석방으로 풀어줬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 50명이라는 숫자가 얼핏 듣기에는 별거 아니겠지만 우리가 매월 500에서 600명 정도가 가석방으로 출소를 하는데 여기서 10% 정도 더 인원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보자면은 2021년도가 가장 많이 내보내고 또 가장 덜 잡아 넣었다 정도로 볼 수가 있겠지. 이 중에 소년 수용자는 총 133명, 외국인 수용자, 즉 외국인들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실형 선고를 받고 사람들은 1,657명. 자 그리고 여성 기결수는 2,597명. 요거 다 포함한 숫자예요. 두 번째, 죄명별 분류. 우리나라 범죄자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주요 범죄의 죄명별 현황이에요. 역시나 절도는 매년 그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CCTV 때문에 절도 범죄가 많이 줄었다고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도를 하는 사람들은 진짜 찢어지게 가난하거나 아니면은 정신이 조금 온전치 않은 사람들이 뭐 습관적으로 이런 범행을 저질러서가 아닐까? 다음은 마약류. 2020년도에는 1,595명이었는데 이게 매년 늘어가지고 작년에는 2,169명으로 늘었어요. 아니 마약사범이 이렇게 늘어난 거야? 라고 할 수도 있고 현재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말 그대로 닥친 대로 잡아놓는다, 원벌에 처한다 뭐 이러면서 그동안 잡지 않았던 걸 잡아들여서 그런 건지 이거는 진짜 한번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아요. 마약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까지 올 정도면은 이거는 초범이라기보다는 몇 번 이걸로 들락날락했던 의미로 보면 되거든. 강도나 살인은 뭐 전년도에 비해서 뭐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요. 폭력과 성폭력도 뭐 숫자가 비슷비슷해요. 역시나 대한민국은 사기공화국답게 작년에서 8,272명으로 역시나 1위입니다. 우리나라는 사기 횡령 다음으로 성범죄자가 교도소에 가장 많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올해는 그 간격이 조금 좁혀졌는데 앞으로 이거 볼만할 것 같아. 세 번째, 연령대별 분류. 전년도에 비해 10대는 좀 줄었는데 20대와 30대 숫자가 늘었어요. 코로나 시국이 되면서 4에서 50대는 조금 줄어들고 20대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까지 가는 인원이 지난 3년 사이에 계속해서 늘고 있는 추세야. 한간의 말로는 20대 마약사범이 늘어서라고도 하는데 인원 변화는 이렇지만 역시나 대한민국 구치소 교도소에는 우리 50대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생각을 하면 되고 아니 우리 60세 이상 어르신들도 매년 늘고 있어요? 아니 그 나이에 그 학교 가면은 이제 송장돼서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거 자꾸 걱정이야 이것도 그지? 네 번째 입소 경력별 인원. 역시나 22년도에도 생애 최초로 교도소에 가는 사람들이 19,482명이나 됩니다. 다 보시다시피 매년 범죄에 입문을 해서 실형을 하는 사람들이 2만 명에 가깝고 이는 표에서 보시다시피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참고로 1번 즉 재범을 하는 사람들이 조금 줄었다는 게 이게 뭐 다행인지 아닌지는 나 잘 모르겠다. 다섯 번째 형기별 현황. 자 보시다시피 1년에서 3년 사이에 징역형을 받은 사람들이 13,376명으로 가장 많아요.
그 다음에 3년에서 5년 사이를 선고받는 사람들이고, 자 무기수는 1313명, 사형수는 21년도에 한 명이 자연사를 해가지고 현재는 55명이에요. 근데 이거 무기수 숫자를 한번 좀 살펴보자. 2년 전에 비해 인원이 줄기는 했는데 요 2년 사이에 가석방을 받고 나간 무기수도 있습니다. 무기를 받고 형확정이 된 사람도 있을 텐데 그래도 인원이 이렇게 줄어드는 거를 보면은 여섯 번째, 급수별 인원 현황과 출소 인원. 자, 우리가 실형을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이 되면은 분류심사를 받게 돼요. 이 분류심사를 받고 자기 급수에 맞는 교도소에 가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거는 보시다시피 일반 경비 처우급 바로 S3급이에요. 아까 입소 경력별 인원 중 생애 최초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애들이 19,400여 명이었잖아. 근데 여기서 완화 경비 처우급 즉 S2급을 받는 애들이 11,433명밖에 안 돼. 아무리 초범이라도 약 40%에 해당되는 인원들은 S2급을 못 받는다는 거야. 그 뭔 말인지 알지? 앞으로 초범은 무조건 S2급을 받는다. 이런 말은 하지 말기. 오케이? 다음은 입출소 현황인데 여기서는 다른 거는 볼 거 없고 가석방으로 출소한 인원들 현황을 잘 봐요. 가석방 인원이 코시국 대비 2,000명 정도가 더 많아. 이거는 뭔 말이냐면은 작년 한 해 서울구 같은 대형 교정시설 인원 전체를 가석방으로 다 뺐다는 얘기야.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거거든. 올해는 역시나 작년 대비 많은 인원들이 가석방을 나오고 있어요. 내년도 교정 통계 연도에는 또 어떤 데이터들이 올라올지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대목인 거예요. 그런데 2022년 대한민국 교도소 주치소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그거 정리를 한번 좀 해볼게요. 하나, 대한민국 소년교도소에는 성범죄를 저지르고 징역 3년에서 5년을 선고받은 소년들이 가장 많다. 둘, 대한민국 여자교도소에는 생애 최초 사기 횡령 범죄를 저지르고 징역 1년에서 3년 사이에 실형을 받은 50대 여성들이 가장 많다. 셋, 대한민국 교도소에는 1657명 외국인 수용자가 있고 이 중에 마약류 범죄를 저지른 중국인들이 가장 많다. 마지막, 대한민국 교도소에는 생애 최초로 사기 횡령을 저지르고 1년에서 3년 사이에 실형을 선고받고 S3급으로 생활을 하다가 만기 출소를 하는 50대가 가장 많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더 좋은 영상을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물러갑니다.